안녕하세요. 경혜TV의 경혜입니다. 오늘은 집밥 요리 시간입니다. 만들어 볼 음식은 규카츠인데요. 규카츠는 얇게 썬 소고기에 빵가루를 입혀 식용유로 튀겨낸 일본의 양식계 요리입니다. 튀겨서 반조리 된 상태로 구워 먹는 방식도 있지만 저는 정통적으로 완전히 익혀서 먹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리 시작해 볼까요? 재료는 소고기 채끝살 준비했고요. 밀가루, 달걀, 빵가루, 식용유, 소금, 후춧가루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고기는 칼을 사용해서 힘줄을 끊어 튀길 때 모양이 변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소금, 후춧가루로 밑간을 해줍니다. 준비한 소고기를 밀가루, 계란물, 빵가루 순으로 골고루 입혀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튀김의 온도인데요. 190도에서 빠르게 익혀주는 게 맛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190도에서 40초 정도 빠르게 하나 둘 세고 꺼내어 보니 아주 노릇하게 잘 익어 있네요. 뜨거우니 조심조심 살살 잘 익었어요. 육즙이 아주 그냥.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고소하고 바삭한 맛이 일품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경혜TV의 경혜였습니다.